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2부 시시각각 코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 예. 이렇게 타이밍이 늦어요. 네, 군산의 매불쇼라고 예, 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아, 군산은 거의 매불쇼.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거. 압수수색 조만간 네.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 시시각각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기 정치 코너고요. 뭐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사회의 시사 및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코너라고 여기 대본에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예, 이제 21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이신 진영대 국회의원님, 네. 이근열 국민의힘 군산시 당협위원장, 네. 그리고 전수미 변호사까지 총 세 분 만나봤고요. 네. 예, 지난달에는 국회 의정활동이 바쁘셔가지고, 네. 김은근 의원님이 못 오셨는데, 오늘 드디어 예, 함께 하게 되셨습니다. 저희가 진짜 네. 이분을 모시려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 예, 네? 진짜 그 너무. 공정한 분들한테도 자꾸 물어보고 했는데, 계속 중간에 까고 막 그랬어요. 일러야 돼, 네. 이거. 네, 이러면 안 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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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과해 주셔야 됩니다. 네, 모르겠어요. 누군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또 마침 이 청소년 두 분이 함께 네, 같이 게스트로 참여했는데 두 분 인사부터 먼저. 네, 먼저 소개. 네, 먼저 소개부터. 네, 먼저 해요. 아, 네. 서로 양보할 거 없어. 그냥 네. 막 해요. 네, 마이크 잡고. 네. 네. 안녕하세요. 군산여자고등학교 재학 중인 17살 에스펙트 청소년 기자단 대표 문영채라고 합니다. 아, 아우. 몇 학년? 17살 1학년. 아, 17학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에스펙트 기자단 소속 박지수 청소년 기자입니다. 예. 와, 전북예고 또 친구. 아니, 두 분 딱 봐도 똑똑해 보여요. 네. 굉장히. 네, 모범생처럼 네, 우리 보입니다. 옆에 의원님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똑똑한 친구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까 좀 전에 일부 마지막 그 특별 코너로 우리 새만금 잼버리 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게 특히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이 큰 행사를 했는데 제대로 칭찬은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K-팝으로 마무리하는 네? 뭐 육개장 먹으러 갔는데 육개장 사발면 하나 주고 마지막에 카라멜 마끼아또 준다고 이게 뭐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진짜 이거는 잘 누구 잘못인지 잘 잘못인지 좀 잘 따져야 되고 이거는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화가 많이 나셨나요? 화가 많이 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네. 네, 어쨌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게스트 네. 드디어 모셨습니다. 우리 김우겸 네. 의원님이십니다. 워낙 전국구 스타시라 네. 사실은 김우겸은 모르시는 분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우리 김수호 대표가 진행자께서 특별한 프로필을, 네, 프로필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이걸 미리 전달드리면 다 까일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공개를 여기서 처음으로 합니다. 네. 프로필 예. 갑니다. 네,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김우겸. 예, 1963년 5월 22일생으로 63년! 예, 5월 22일생으로 제 와이프와 생일이 똑같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게 뭔 의미야? 예, 홍보 한번 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산 금강국민학교, 군산 남중학교, 군산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82년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하여서 85년도에 고려대 법학대학 학생회장이 되시면서 세상의 리더십을 보여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8일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되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동안 2년 동안 발을 안 씻었다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좀 이따 팩트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마. 네, 그리고 1988년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하였고요. 2016년 9월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최초로 보도하는 기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월 29일 문재인 대통령 대변인으로 내정되셨고 그 다음에 3월 29일 부동산 투기 관련 논란으로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되시면서 흑석 김우겸이라는 별명이 생기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9일에 예, 당당하게 군산시청에서 21대 국회의원 출마 선언하셨지만 전국구 단위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마 선언하시고 네. 열린민주당 비례 4번으로 비례 등록하셨는데 열린민주당이 5.4% 득표하시면서 안타깝게
비례대표 3명까지만 국회의원 되시면서 네. 국회의원 되시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12월 27일에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되면서 예,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지금의 한동훈, 저격수, 김우겸으로 정말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 가장 잘 싸우는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감옥에서 2년 동안 발을 안 쓰셨는지 백스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드시고요. 네. 이게 제 프로필이 아니라 제 흑역사네요. 네. 네. 별명이 흑석이었는데 네. 흑석보다도 지금 더 악의적인 저 마타도아가 발을 안 씻었다. 씻었죠. 그런데 이제 잘 안 씻었다. 잘 안 씻어서. 가짜 뉴스로 어디서. 아니 남은 기에 제가 구글에 검색했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거 되게 대박이다. 그게 제가 제 한겨레 동료 기자하고 어디 지방 출장을 갔어요. 취재차. 그런데 거기에서 제 빵 동기 감옥을 같이 있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뭐 한 5, 6년 만에 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첫 인사가 너 요즘에도 발 안 씻냐?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기자가 제 동료 기자가 어디에다가 그걸 쓰는 바람에 네, 제 흑역사의 일부분이 지금 근데 온전히 뭐 거짓말은 아니네요 그러면 인정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어제 이건 뭐 질문지 없는 내용이지만 어제부터 후쿠시마 네.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어요. 아 정말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화나는 게 지금 일본 정부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에 더 화가 나 있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방법이 현재는 없죠. 일단 어젠가요? 오늘인가요? 어제부터. 네, 어제부터 네. 지금 내려보내기 시작을 했고 이게 최소 30년. 아니 또 일본 언론들도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일본 지금 기시다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옆에서 그야말로 서포트를 하고 네. 있죠. 그냥 묵인 정도가 아니라 응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일본 국민들은 굉장히 좀 순종적이고 얌전한 그런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나라를 보니까 옆에 나라 가장 가까운 한국이 막 박수치면서 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본 국민들도 크게 문제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본에서의 찬성 지지율 이게 뭐 조사 기관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그냥 일본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시다 정부가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건데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일본 국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옆에 나라인 가장 가까운 나라인 우리와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거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끊을 수는 없겠지만 뭐 몇 달 뒤 또는 뭐 1년 뒤 이걸 중단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지치지 말고 저희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안 하고 있으니 의원을 하고 있으니 네, 이 정부를 우리 국민들께서 혼쭐을 내주시던지 빨리 바꿔버리던지 빨리 네. 바꿔야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중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근데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국제법이나 이런 지금 뭐 국제 뭐 재판소 해양재판소라든지 네. 뭐 이런 곳에 또 지금 인권 유엔 인권이사회를 가져가자, 가서 문제를 제기하자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절차, 법적인 절차는 좋은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군산으로 이제 아예 이전을 하신다고 계획을 들었는데 혹시 이사를 잘 오셨는지. 아예 이사를 오신 거죠? 네, 나무위키에 네. 찾아보면 나운동에 사신다고. 아, 그것까지 나무위키 나 네. 아, 야, 네. 그 나무 대단하네. 네, 네 어. 저 나운동으로 이사를 왔고요. 네. 뭐 주로 이제 주말에만 있고 주중에는 네.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 지금 군산 시민으로 전입신고가 되신 아직 전입신고는 전입신고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약간 저희 집안의 사정이 조금 있어서 아, 네. 한두 달 뒤에 한두 달 정도 후에는 원칙적으로 네. 이제 고등학교까지 여기서 군산에서 사셨고 그 이후에 떠나셨다가 어쩐 이제 이사를 오신 게 지금 몇 년 만이신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 제가 대학 갈 때였으니까 한 40년 만에 지금 돌아온 건데 네. 근데 부모님이 몇 년 전까지 금광동에 계속 사셨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 뵈러 뭐 1년에 뭐 여러 차례 내려왔으니까 뭐 자주 왔다 어색하거나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금광동 그 인간극장 보면은 거기서 엄청 인간미가 아, 나 그거 진짜 네, 재밌었어요. 너무 좋게 봤거든요. 그 누구 기획입니까? 네. 그거 되게 진짜 기획이에요? 좋았어요. 대단하십니다. 거기서 약간 진심으로 아 군산에 사셨구나 그게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약간 그 군산을 좀 진지하게 탐구하시려는 그런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거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아까 프로필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열린민주당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봉주 의원, 뭐 손혜원 의원이 그 주도해서 열린민주당 만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열린민주당이 이후에 그 대선 과정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어요.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의원님은 두 당에 이제 다 계셔봐서 아시는데 어떠세요? 뭐 어떤 게 더 나으셨을 거라는 혹시 의견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듣고 싶어요. 아마 우리 진행자께서 아쉬워하는 대목은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색채, 그렇죠. 그리고 자기 목소리, 그렇죠. 이런 게 열린민주당으로 따로 있었을 때 좀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그렇고 네. 한 가지 더는 진보 쪽의 사람들의 어떤 선택권이 하나 더 있지 않았을까. 네네.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또. 그게 열린민주당이 따로 있으면 그냥 열린민주당만의 목소리가 되고 그게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린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합당을 할 때 같이 있었던 최광욱 의원 그리고 저 강민정 의원 모두 다 열린민주당에 있을 때 에 못지않게 민주당에 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이 그 선명하고 원칙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력만큼 잘 안 돼. 그런데 네네. 근데 성과가 되게 좋지 않아요? 몇 명 안 해도 것보다 지금 훨씬 민주당이 나아진 건 사실이지.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그 열린민주당 출신 의원들에게 한 번 더 힘을 좀 실어주시면 네.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을 지원하고 성원을 보내주시면 다음 국회에서는 보다 더 큰 목소리 그리고 자기 위치를 더 잘 차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네. 그렇게 좀 달래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사람들이 있지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짧게라도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그 군산 오송회 사건. 혹시 친구들 들어봤어요? 오송회 사건? 처음 들어보지. 네. 네. 오송회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자 학생 학생이셨어요. 그 짧게 우리 친구들 이야기에 그래 우리 운영체 박지수 네. 1학년, 2학년.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세월이 흘러간 게 실감이 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예요. 딱 그러니까 우리 박지수 기자 18살 나이 때 그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학살 이런 게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제 군산 제일고등학교에 다니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울분에 차서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끼리 시국을 한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논의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18 먹은 학생들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우리 학생들도 학생들끼리 모임을 만들고 우리들끼리 지금 이 달그락 하듯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제 만나서 같이 시국을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이 이런 책을 읽어봐라 책도 권하고 이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 경찰의 레이더망에 포착이 돼서 선생님들이 무슨 간첩단 사건처럼 일망타진을 해서 선생님들이 징역 7년, 5년 이렇게 살게 된 사건이에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고 사건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일어났는데 당시 그래서 그게 이제 군산에서 40년 전 사건인데 군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죠. 근데 이렇게 만나니까 아 우리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가 제가 이 나이 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오다 보니까 어디 있던데 아 저기 있구나.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딱 저런 자세로 저희들을 대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희들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는데 똑같은 인격적인 인격체로서 대해주시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들의 의견을 또 똑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선생님, 친구 같은 선생님이셨고 그래서 그 뒤로 지금도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단어 못 배워요. 선생님들 막 그대로 너무 어려워지셔가지고 돌아가신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아파서 입원해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도 선생님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나중에 선생님들 막걸리 꼭 사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럼 그게 진짜 어떻게 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많이 진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 네. 지금 최근에 막 선생님 그 막 갑질 사건 이런 거 들어봤지?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진짜. 부모님들 잘 가르쳐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그 지난달에 방송을 못했던 이유가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집중하신다고 들었는데 야 잠깐 잊고 있었어 양평고속도로. 네. 하도 시끄러워. 네, 요즘에 잼버리가 살짝 눌러졌습니다. 아, 정말 이게 네, 김건희 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원님의 약간 의견 또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현장도 다녀오고 뭐 자료 요청도 하고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 정말 이권 카르텔이고 그렇죠.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고 처가가 뭘 해먹으려 하다가 들통이 네. 난 사건인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계속 사건이 터지고 의혹이 생기고 비리 문제가 생기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 이 며칠만 가면 사건이 사건을 덮어버리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인데 그냥 잊혀져가고 네. 흘러가 버려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그렇게 결코 갈 수도 없고 가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문제가 있고 정말 제가 당군 이래 최악의 카르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게 물론 저 액수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들이 있었죠. 전두환 노태우 사건도 있었고 뭐 박근혜 때도 있었지만 뭐 이명박은 더 해먹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고속도로를 네. 자기 대놓고. 앞, 야. 대문 앞으로 지나가도록 하는 야. 휘어버리게 하는 사건은 정말 깡들 좋아. 이건 야. 정말 이렇게 겁이 없나. 그러니까 네. 싶은 건데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들은 결국은 아주 은밀하게 한 거잖아요. 제가 누군지 짐작이 다 가고 또 그런 증언들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걸 증언을 해줄 사람 그리고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검찰 독재잖아요. 검찰 공화국이고 이 검사들이 서슬퍼렇게 지금 칼날을 들고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으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못하죠. 네. 그런데 내년 총선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이기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진실을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덮는다고 덮여지는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터져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시점이 문제다. 근데 그 시점이 제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안 되면 이제 총선 때 이 문제가 나오고 총선 뒤에 이 문제의 진실이 하나하나 벗겨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민주당 승리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민주당 승리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도 뭐 처음에 180석이었다 지금 좀 줄긴 했습니다만은 네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사실 뭐가 이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정말 제대로 일할 사람, 제대로 네.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당선되는 게 중요한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지금 검찰도 똑같습니다. 검찰 독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또 진짜 중요한 게 거기에 발맞춰주는 언론. 특히 이제 우리 김우겸 의원님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한겨레에 오래 계셨고 근데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전 세계 매년 꼴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처참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람들이 언론을 믿질 않아요. 언론 자체를. 믿질 않습니다. 이 너무나 처참한 이런 상황에 우리 언론인 출신께서 어떤 말씀으로 가름을 하실 수 있을지. 양평고속도 질문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좀 이따가.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론. 네. 정말 제 친정 문제라서 참 말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우리 두 분 중에서는 지금 기자잖아요, 학생 기자. 똑바로 해야 돼. 네. 결국은 신문사와 방송사의 문제인데 사주의 문제죠. 신문사 방송사의 사주들이 사장님들이죠. 사장님들이 자신이 언론인으로서가 아니고 경영인으로서 돈 버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문사 방송사는 뭘 먹고 사냐 하면 광고를 통해서 먹고 삽니다. 특히 언론사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중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뭐 90% 이상을 대기업 재벌의 광고에 의존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잘 보이려고 그리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쪽으로 언론이 점점점 타락을 해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기자들은 정신이 살아있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기자들이 그렇게 잘못 가면 목소리를 내고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막 대량 해고, 해직을 당하고 80년대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항을 했는데 지금은
그 기자들이 그러한 정신과 패기, 지사적인 정신 이런 것들 다 그냥 잃어버리고 만 그냥 회사원처럼 지내버리고 마는 이런 현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즘 KBS, MBC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거의 다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KBS, MBC 등 공영방송은 이러한 뭐랄까요, 이권 이런 걸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독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언론이었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못 봐주겠다 해서 지금 공영방송을 지금 장악하려 하고 있는 거고요. 기자들의 이런 무기력함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어떻게 참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제가 기자 생활을 거의 30년 하다 보니까 제 친구의 70~80%가 기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떨어져 나가겠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이제 발을 끊고 있어서 인간적으로는 참 저도 많이 쓰리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저도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사주의 문제라는 거에 정말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 사실 조중동만 해도 사주의 문제들 많이 저는 뭐 법적으로도 날릴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사주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이게 정말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 검찰개혁도 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찰개혁이 언론개혁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서로 맞물려서 같이 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들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언론을 등에 업고 네. 언론의 힘을 받아서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죠. 조사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은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한데도 그건 눈감아주고 잘한다 해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 너무나 오래 지금 그러니까. 흘러왔고 뭐 최악의 상황이 지금 정부의 탄생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언론이 갖고 그걸 막 미리 흘리고 막 이렇게 언론에 배포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네. 네. 저희 조금 네네. 갑자기 무거워졌으니까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좀 예, 들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네.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카롭게 해야 돼.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선거에서든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변의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어차피 민주당이라는 타이틀만 달면 당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좀 근본적으로 보면 지금 여당을 포함한 다른 당에서 전라도 지역에 후보조차 내지 않는 무관심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와, 목소리가 고 2의 질문이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가 너무 아나운서 딕션이 너무 좋아요. 와 깜짝 놀랐어. 굉장히 진짜로. 안정적이고 네. 네. 와 야 고 2의 질문 치고 이게 너무 야 질문과 목소리가 진짜 와, 엄청났네.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 질문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그 이야기는 얘기 안 하셨네. 저 나무 위키에 있는 고향 문제. 아, 네네. 네. 그 옛날 얘기. 사실 SNL에 벌써 한번 나와가지고, 네, 제가 그냥 넘겼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제가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읍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공격을 받기도 좀 했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도 전북 출신이시고 저희 어머님도 전북 출신이세요. 두 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버님 직장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에 근무를 할 때 이제 제가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랬다가
그랬다가 이제 군산으로 이제 제가 7살 때 이사를 와서 이제 그들은 쭉 군산에서 살았는데 아주 몇십 년 만에 제가 부모님과 같이 그 외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동네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몇십 년 전에 사셨던 동네 아주머니들을 만났어요. 근데 동네 아주머니들은 이제 저희 엄마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데 저희 어머님이나 그분들이나 저희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제 전라도에 호남에 사시다가 경상도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너무나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 경상북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하면서 하면 전라도 새색시가 왔다. 전라도 새색시가 우리 마을에 시집을 왔다. 우리 마을에 살러 왔다. 그래서 뭐 김치도 담가주고 뭐 그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영호남이 갈리고 서로 적대시하고 뭐 말도 안 섞는 때가 됐는데 그게 다 정치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강력한 야당이 후보가 나오니까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게 하면서 서로 정말 말도 안 섞는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을 한 게 정치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쳐보고자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얼마나 그 영호남의 갈등을 없애고 이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까?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피눈물 나는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감동받아서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또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변인을 했는데 청와대 대변을 했는데 저는 아 이제 해결이 되는구나 다. 이제 이 문제는 넘어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한 역사의 한 매듭을 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이 문제가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특히 이번 아까 앞에 일부에서 잼버리 이야기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잼버리 문제 물론 전라북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다 전라북도에 덤터기 씌우면서 자신들은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전라북도를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악의적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걸 다시 그냥 온이시켜보려고 많은 이런 행태가 정말 너무 서글픈 것을 넘어서 정말 분노가 치밀게 하는 그렇죠. 거죠. 뭐 이야기가 조금 벗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질문이 제가 봤을 때 질문이 많이 지금 벗어났어요. 답변이 지금 답변 그러니까 질문은 군산 지역 안에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면 무조건 당선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만 봐도 무투표 당선자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군산 지역에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집권 어떻게 보면 집권에 있는 군산 지역에 변동되지 않는 이 룰을 어떻게 깼으면 좋겠냐 아니면 이거를 그래서 네. 근데 깨야죠. 저는, 깨야죠. 네. 그렇다고 군산 시민들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훌륭한 후보가 나오고, 그럴 군산 시민들이 찍어줄 만한 분이 나오기가 지금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럴 리는 그렇죠. 네. 그럴 상태라면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개방적이고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군산을 예로 들자면 네네. 그러면 그분들에게 서로 자신의 색깔과 고유함을 드러내놓고 경쟁하고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어떤 생태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단일한 정당이 약간 뭐 일당 독재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상태죠. 네, 그런 상태가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 군산 시민 호남의 유권자들이 뭐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무의미하니까 그렇죠. 네, 무의미하니까 맞습니다. 그냥 굳이 투표장에 가야 될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선이 아니면 경선에서라도 경선에서 좀 제대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드러내고 또 그래서 시민들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쟁 체제 이런 게 갖춰지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런 한계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말씀으로는 사실 쉽죠. 그렇죠. 근데 네. 그걸 현실화하기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토론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 당에 힘 있는 사람, 네?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해서 네. 이런 분들이 이런 생산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야겠죠. 네. 많은 토론이 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토론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도 없고 제가 느낄 때는 지난 지방선거 때는 아예 경선에서부터 그냥 걸러지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요즘 이제 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청년의 입장으로 보면은 지금 권리당원을 굉장히 많이 모집했잖아요. 7월까지. 네. 근데 권리당원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선거용 당원으로 이름을 바꾸면 어떠냐. 야, 그게 좋다. 이게 지금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무슨 권리당원이냐. 그치.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의원도 나랑 친한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 대의원 이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는 엄청난 과제라고 네. 생각하고, 이거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의원님께서도 제가 봤을 때는 네. 길게 바라보고 가야 되고, 지금 어찌 보면 그 항상 진보 쪽에서 지역 발전을 균형 발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정치도 지역에 맞는 발전을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의원님들의 방향성. 지역 정당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떻게 다음 답변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줘 그냥. 네, 네. 한번 더 청소년 질문 네, 또 질문 있으면 혹시 아니 즉흥적으로 하셔도 돼요. 굳이 여기 써 있는 거 안 해도 돼. 저도 궁금했던 질문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만 19세 이하, 만 39세 이하 의원이 8명입니다. 이른바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젊은 정치인이 없는데요. 입법부인 국회에 청소년,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를 위해 지금 옆에 있는 청소년, 청년과 같은 정치인들이 나오려면 어떤 구조가 변화되어야 할까요? 자네 레벨 볼 수가 없나? 이거는 다들 저 우리 청소년답지 않은 질문들을 네, 1학년인데 아까 8명이라 그랬죠? 네. 제가 알기로 하여튼 20, 30대 이하 우리 인구가 뭐 한 35%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명 중에 1명은 30대 이하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3분의 1이니까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한 100명은 돼야 이게 비율이 맞는데 지금 8명밖에 안 되니까 뭐 10분의 1, 뭐 1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무슨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이런 이름을 내걸고 있고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은 하는데 막 급할 때 선거 때 그런 청년 또 청소년들을 써먹고 그리고는 어찌 보면 버리는 그런 행태가 계속 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영국이 대표적이죠. 이런 유럽에서는 오랜 동안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막 15살, 16살 때부터 이 나이 때부터 어떤 정치 토론이 이루어지는 곳에 참여를 해서 자기 목소리 내고 어른들과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그게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는데 그 중앙정치에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정치인을 키우려면 예를 들면 저는 군산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달그락 같은 경우가 좋은 어찌 보면 플랫폼이 될 수 있다.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네네. 생각하는데 이런 곳에서 우리 같은 학생들이 와서 기자도 하고 또 군산의 현안들에 대해서 자기 기사도 쓰고 또 그 또 그게 뭐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뭐 요즘 같은 경우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학생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는 당, 정당 이런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는 청년 정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훌륭한 열매와 과실이 맺어질 때 그때 뭐 국회의원도 되고 또 더 큰 어떤 자기 정치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굉장히 기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뿌리가 없이 그냥 중앙당에서 약간 좀 쇼윈도에서 이렇게 내세워서 일회용으로 쓰고 마는 그런 한계가 지금 너무나 분명해서 이 기초적인 지구당에서부터 좀 제대로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그 젊은 친구들이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거에 있어서 몇몇 못돼 먹은 기성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대학생위원회 문제도 좀 그랬고 예전에 박지현 씨 같은 경우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이라고 사실 다 옳은 말을 하거나 옳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혹시라도 정치를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토론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면 설사 의견이 다르더라도 또 대립하더라도 그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공감대와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생짜로 그냥 맞닥뜨리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젊은 사람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 그러니 그 절망감이 그 좀 자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총선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돼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달그락에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알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기사를 기고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란 어떠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런 질문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포괄적인 질문. 뭐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지역 사회가 뭐 따로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전체로 봐야겠죠 일단은. 근데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우리는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잘 살게 됐는데 저희들 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부자 아빠를 만나느냐 가난한 아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결정되어 버리는 그리고 그
말하자면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자기가 뻗어나갈 수 있는데 너무나 분명한 한계가 주어지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그게 너무나 좀 가슴 아픈, 제일 가슴 아프고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가장, 아까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어려운, 또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그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고, 또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범죄, 아주 그동안 잊지 않았던 이런 이 범죄도 그러한 근본적인 원인에서부터 난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거창한 주제이긴 한데 저는 그 격차를 줄이는데 정치인들이 가장 주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공부만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지방 도시, 군산 같은 도시에서 학교를 중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뭐 이른바 서울 명문대를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끊겨버리고 또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른바 명문대를 가고 이게 공부도 공부고 예를 들면 뭐 내가 음악을 하고 싶다, 피아노를 치고 싶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부모가 재력이 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은만 커지고 자기가 아무리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그 한계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분명하게 한계 지워지는 그러한 현실. 그게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게 좌절하고 분노하는 살기 어려운 걸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정치가 거기에 그걸 해소하는데 가장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산 단위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까 이거 보니까 선거권 18살 그 여기서 시작했어요. 네, 네. 여기서 18세 선거권. 네. 네. 그러한 목소리들을 낼 수 있는, 네, 그게 어른들만이 목소리 아니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자신들의 의견, 자신들의 주장을 낼 수 있는 게 그냥 혼자서 내면 안 되잖아요,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공간, 그리고 지금 이게 유튜브로 가고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청소년 자치 연구소 이름이 달그락 달그락. 정말. 달그락달그락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라고 더 크게 더 크게 정말 이 큰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과 허브와 채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 이런 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듣고 제가 좀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2019년 기준으로 10대 사망자 중에 자살률이 37.5%고 20대 자살률이 51%예요. 그리고 30대 자살률이 39%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고 아까 청소년이 던졌던 질문은 진짜 우리가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수치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치가 뭐 중요해요? 수치가 중요하죠. 그래도. 알겠습니다. 예. 저희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저기 앞에 계신 분이 20분 안에 끝내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질문만 후딱 하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 전국구 스타라고 저희가 우리 김은경 의원님을 소개를 했는데 이 사실 선거는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인지도가 뭐 좋은 인지도가 나쁜 인지도가 일단 인지도가 높아야지 당선 확률이 높아요. 예. 근데 우리 김은경 의원님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굳이 왜 군산에서 고향이기 때문에 왔는가? 아니면은 제일고 출신이라 전에 보니까 다 국회의원들이 아 제일고라 나도 되겠구나 해서 왔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왜 군산을 최종 선택을 하시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좀 현실적인 문제가 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너무 많이 됐잖아요. 180명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수도권에서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해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강남 쪽. 제가 강남까지 가서 저 할 만큼 큰 힘으로는 아니고요. 뭐 이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그래서 어디 정말 우리 비례의원들께 하는 말인데, 야 어디 송곳 하나 꽂을 데가 없다. 그 정도네. 이런 말을 하는데, 여튼 그런 이제 상황. 그때는 좀 쉬워 보이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우리 되도록이면 우리 당내 민주당 의원들하고는 경쟁을 피해가는 게 좋은데, 경쟁을 피해갈 수 없다 보니 다 수도권이나 또 우리 군산이나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지역 말씀하시니까 제 입장이나 제 눈에서 보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답답함을 좀 안타까움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심장 하면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이고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말하자면 DJ를 당선시키고 노무현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말하자면 독재 정부에 의해서 그 탄압을 받을 때도 호남인의 정신이 민주당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우리나라를 이만큼까지 끌고 오는 데는 이 호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남이 잊으면 안 돼요. 네. 정말. 그런데 진짜 뭐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만은 좀 너무 좀 무기력했다. 전 국회의원이? 지금 현 아니 지금 제가 지금 호남의 정치가 호남의 네. 정치가 네 알겠습니다. 호남의 정치가 전반적으로 네. 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민주당의 심장 호남을 한번 되찾자, 호남의 한번 개혁을 한번 일으키는데 제가 한번 뭐 불씨가 한번 돼보자 이런 생각으로. 군산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준비는 지금 잘 돼가고 계신? 네, 뭐 제가 우리 시민들을 만나고 악수하고 하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그리고 이 당내 경선은 이 조직의 힘이 또 막강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그 뭐죠?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 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김우겸 의원님만큼 막 투쟁력 있게 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것도 희한해. 네. 호남에 정말 싸울 줄 있는 사람이 없어.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의원님 어떻게 여기 신영대 의원님이 당선되셨잖아요. 출마 결심을 하시고 혹시 개인적으로 통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자 보냈습니다. 아, 그래서 문자만. 네. 전화하시긴 좀 거꾸로우신가봐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신영대 의원하고는 뭐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또 그래서 처음에 무슨 행사장 하면 그러니까 두 분이서 오붓하게 사진 찍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쇼 또 이렇게 쇼. 자리를 나란히 이렇게 항상 붙여놓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민망하고 불편하고 낯뜨겁고. 그래서 참 정말 민망했는데 요즘 하도 자주 보다 보니까 자주 네. 만나다 보니까 어쩌고 뭐 고등학교 선후배시고 또 뭐 네. 자연스럽게 또 네. 넘어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네. 지금 이제 뭐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저 이제 개인적인 마지막 질문 하나 하시고 네. 끝내야 됩니다. 지금 애가 탔어요. 네. 청소년도 지금 해야 돼요. 제 질문은 이건 똑같은 질문이니까.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럼 어떻게 지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하시고 마무리하세요. 아, 예. 네. 제가 이제 국회 활동을 이제 열심히 하는 거를 제가 엄청 자주 보거든요, 유튜브로.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제정신으로 사실 수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신적인 이
밸런스를 어떻게 지키시고 있으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아, 진짜로요? 예, 저는 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한모 네. 장관님하고 그럴 때는 네. 정말 저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지금 씩씩하게 잘 살고 네. 계시는 네. 것 같아서. 네. 네. 하소연을 조금 하자면, 네. 사실은 네. 뭐 그게 한동훈이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사실 저 국민의힘 현 정부 쪽 사람들하고 싸우고 또 뭐 욕을 먹는 건 그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우리 내부에서도 당 내에서도 곱지 않은 눈길로 아 그래요? 네네 아, 같은 편인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힘들죠. 그게 더 힘들실 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겨내고 있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굉장히 게을러서 여태까지 운동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제가 숨쉬기 운동 외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제가 오히려 국회에 들어와서는 아 제가 제대로 버티고 견디고 일을 하려면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제 일생 동안 요즘 가장 열심히 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정말로 그 한무 장관의 그 깐죽거림을 견디시는 거 보면 정말 유튜브보다가 돌아버리겠어요. 우리 뭐 저뿐만 아니라 저 온 국민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와 근데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어쩐지 대단합니다. 저희 이제 그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네. 청소년들께서 오늘 뭐 마지막 의원님 만났잖아요. 혹시 소감에 대해서 아 그래 소감 네, 소감 한번, 소감 듣고 네. 싶다. 그래.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 의원님께서 기자 시절 보도하고 알리신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사의 내용은 알았지만 기자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몰랐던 시절에서 모르는 시절에도 국민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저도 같은 청소년 기자로서 굉장히 이런 좀 기분을 받았고요. 그런 면모가 일찌감치 지금 국회의원 자리에 앉으신 지금에서도 미리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정치를 위해 앞으로도 더 나은 군산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대통령을 가른 분이셔. 대통령을 갈았어. 저도 짧게 말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뉴스나 기사에서만 배웠던 분을 이렇게 눈앞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도 현재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저 진로도 정치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미 정치인이야. 표정하고 말투가. 목소리가 근데 너무 좋아요, 진짜. 무슨 야. 근데 고의 같지는 않다, 야. 그래도 이렇게 운 좋게 네. 의원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 가지게 되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저렇게 말도 잘할까. 네, 의원님도 혹시 소감 한마디. 네, 네. 어떻게 청소년. 네. 네. 오늘 방송 달가락 청소년 마을 방송국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소통의 공간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이 풀뿌리처럼 이 토론 문화가 활성화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셔서 솔직한 말씀해 주신 김우경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짓궂은 이야기 좀 한 거 용서 바랍니다. 네. 압수수색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다음 달에도 더 다양한 주제와 질문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달에 보니까 최근에 그 어제 예. 뉴스인가요? 최이배 예, 최이배님이 또 출마 선언을 예. 하셔서 예. 그분을 좀 한번 섭외를 해볼까 하는데 안 되면 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야죠. 섭외하셔야죠. 예. 그래, 꼭 해야 됩니까? 아, 꼭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달그락 마을방송 2부 시시각각의 이진우, 김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